주체가 안 되네? 제가 셀러 있는 거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다 꺼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못한 채널의 혜민이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1편에 이어서 와인 앤 모어 샴페인 추천 2탄을 갈 건데요. 저희 1탄을 먹었던 이렇게 3개는 아직 거의 다 먹은 것도 있고 좀 남은 것도 있는데 다 못 먹겠어요. 다 못 먹겠고 오늘은 요 3병 말고 이렇게 2병 마실 건데 얘 다 먹었어. 지금 취했어. 그리고 얘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취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얘는 잔도 버려버렸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제가 5병 소개해드렸잖아요. 일단 1편에서 샴페인 3병 했고 지금 2부에서 샴페인이 아닌 끄레망? 얘는 뉴질랜드 소비뇨 블랑 베이스의 스파클링 와인인데 지금 이거 보실래요? 보일까? 다 마셨어요. 다 마셨고 없어. 가고 얘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마셨는데 못 마시겠어요. 그냥 스프라이트 마셔. 얘를 마실 거면 스프라이트 마시고. 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정말 너무 발견이었어요. 너무 발견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생클레어 25,000원대 이 정도면은 이거 그냥 사세요. 저는 이거는 반드시 다시 살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5명 이상이 모이는 굉장히 오랜만에 모이는 즐거운 자리인데 와인을 한두 병 정도 사가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경이 분산된단 말이죠. 그럼 신경이 분산되면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같이 마리아주가 될지도 사실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진짜 어떤 음식이 갖다 대도 내가 가져온 이 와인이 베이스라인 이상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해준다. 얘는 처음에 딱 마셨을 때 굉장히 싱그러워요. 버터가 들어갔지만 바삭한 느낌 있잖아요. 크루아상 같이. 그런 느낌이 나요. 크루아상이 이렇게 한 입 앙! 이렇게 했을 때그 바삭함이 있잖아요. 그 크리스피함이 확실히 있어요. 뭔가 처음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액체가 주는 바삭함이 있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이건 진짜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액체가 주는 바삭함이 있고. 근데 얘는 그냥 대놓고 너무 안 버텨요. 버터를 그냥 덩어리째 썰어가지고 다 구워진 빵 사이에 넣어놔서 나는 버터리에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적당한 정도의 그 버블이 끝까지 살아있고 얘는 온도에 따라서 너무 확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스버킷에 넣어놔서 바로 따랐을 때는 너무 스프라이트 갓딴 스프라이트 같고 1분만 지나도 3일 지난 김 빠진 콜라 같아. 그래서 또 얘를 모셔야 돼요. 내가 적당한 정도의 버블을 먹으려면. 그래서 얘는 진짜 별로야. 와,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얘, 이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보자. 여전히 그 맛의 중반부 이후로는 약품 냄새가 나요. 약품 맛이 나고. 그 마지막에 그 쫀쫀함을 가지고 자기의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야 되는데 너무 물이 돼버려요. 코카콜라보다 못하면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래도 코카콜라가 더 낫나? 마지못해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네? 한편에서 한번더 리뷰를 해서 총 8병의 샴페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